어제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이에 반발한 친박단체들이 오늘 서울도심에서 집회를 벌였는데요. 서울도심 곳곳을 행진하며 박전 대통령 석방을 외쳤습니다.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처음 맞는 주말, 친박 단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에 불복하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.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한문 앞과 청계광장에서 열렸는데 조원진,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참석해 박 전 대통령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. 권한품 받지 않은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말로 깨끗해집니까, 여러분?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도록 하겠습니다. 태블릿 PC 고영태 일당 확실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집회를 자주 찾았던 다른 친박 정치인들은 집회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참가 인원도 지난주에 비해 다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. 집회 도중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격앙된 지지자들의 돌발 행동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. 한편 오늘 집회를 주최한 친박 단체들은 다음 주말에도 탄핵 불복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